반찬 걱정에 시름하는 주부들 외에도 달걀 때문에 할 말이 많다는 분들이 있어 찾아간 이곳, 바로 헬스장인데요. 그러고 보니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이분들, 이번 파동에 대한 걱정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. 몸을 만들 때는 보통 하루에 뭐 적어도 10개에서 15개는 소비하고 있는 입장인데, 지금 제가 볼 때에는 평균적으로 한두 개 먹는 분도 없는 것 같아요. 이번 파동으로 아예 달걀을 끊었답니다. 직업상 안 먹을 수도 없는 달걀이 오히려 이들에게는 역효과를 일으켰다는 건데요. 그런데 이때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. 운동을 하다 말고 무언가를 먹는데 뭘 드시고 있길래 혼자서만 몰래 드시는 거예요? 아, 지금 제가 먹고 있는 거는 그 오징어인데요. 오징어. 마른 오징어를 제가 좀 먹고 있어요. 마른 오징어를 드시고 계셨다고요? 도시락 통 안에 꽁꽁 감춰둔 것의 정체, 마른 오징어가 맞습니다. 달걀처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대표적인 단백질 식품으로는 콩으로 만든 두부나 두유 등이 있고요. 이외에도 소고기나 돼지고기의 살코기 혹은 황태나 북어, 또 오징어 같은 말린 해산물도 단백질에 좋은 근본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. 말린 생선은 달걀에 비해서 단백질 함량이 약 7배 정도 높고요.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쌀에 부족한 라이신이나 트립토판과 같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식감이 부드럽지 않고 또 생선을 말리는 과정에서 다양한 영양분들이 농축이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섭취하기보다는 1회 50g 정도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. 달걀 대신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대체 식품을 고민하다 찾은 것이 두부와 마른 오징어였는데요. 나름대로 궁리를 해 찾은 것이긴 하지만 달걀만큼 풍부한 영양소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. 달걀 대신 보충할 수 있는 것들이 항상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아요. 그래서 식단도 좀 제한돼 있고, 계란이 없을 때는 저희들이 주로 닭가슴살을 많이들 참고했는데, 뭐 그런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닭가슴살도 굉장히 예민하고 좀 기피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. 식단에 닭고기와 달걀만 빠졌을 뿐인데 괜히 뱃속이 허전하고 몸도 만들어지지 않는 느낌이라는데요. 그러다 보니 만감도 교차합니다. 어찌 보면 몸이 하나의 생명인데, 그 몸을 만들기 위해서, 유지하기 위해서 그 먹었던 그런 음식들이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쳤구나,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연상되면서 많이 실망도 했고, 그리고 개인적인 몸도 사실 걱정이 좀 되는 편입니다.